안녕하세요, 푸른사오입니다. 오늘 영상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는 피라냐들 밥 주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특이한 먹이를 준비해봤어요. 뭐냐면은 바로 이 황소갈이거든요. 얘가 굉장히 슬프게 지금 죽었는데, 뭐냐면은 좀 안타까운 게 얘네가 비가 오면은 알이나 알을 낳거나 거기 이제 정자를 뿌리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번식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좀 에너지를 많이 쓰나봐요. 막 비와가지고 얘네 알 놔놓고 막 정자 뿌리고 하다보면은 너무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쓴 애들은 가끔씩 죽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얘가 그런 걸로 죽은 걸로 추정되는 애거든요. 정자를 많이 싼 건지 알을 많이 난 건지 그런 걸로 몇 마리가 죽었는데, 그 중에 하나요. 제일 좀 죽은 지 얼마 안 된 애를 얼려서 지금 피라냐 주려고 얼려놓은 건데, 참 킹경왕답게 죽은 이유도 참 뭐하죠. 여튼 이제부터 얘네를 먹이로 줘볼 거예요. 통은 옆에 치워놓고. 어이 겁쟁이들. 이제부터 피라냐들한테 이 황소갈이를 한번 먹이로 줘볼게요. 죽고 나니까 거의 은소갈이가 됐네요. 이제부터 줘볼게요. 오, 먹이 반응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오죠. 쏘가리가 그 해로도 되게 잘 알려진 그 물고기잖아요. 쏘가리가 이제 매운탕으로도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나름 맛있는 생선인데, 와 뭐야 왜 이렇게 잘 먹어? 지금 실화인가요 이거? 지금까지 먹이 잘 안 먹는 모습 많이 보여줬던 피라냐인데 황소가리는 들어가자마자 엄청 잘 먹거든요. 진짜 맛있나봐요. 와 근데 꼬리가 순식간에 아작이 나네요. 피라냐가 확실히 이빨이 세기는 하네요. 지금 뱃속이 텅 비어있는데 수컷이었나봐요. 그 알이 원래 암컷은 죽으면은 아무리 알을 많이 낳아서 죽어도 좀 조금은 남아있어서 알이 나오는데, 지금 뱃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수컷인가봐요. 물 순식간에 지금 더러워지기 시작했죠. 좀 눈치 보는 것 같아서 살짝 뒤에 가서 볼게요. 아 근데 피라냐 영상답지 않게 생각보다 너무 잘 먹는 반응이라 묘하네요. 와 뼈째로 뜯어먹네. 근데 제가 피라냐 영상을 되게 자주 올렸었는데, 옛날부터 영상 지켜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네가 진짜 많이 자랐거든요. 제가 작년에 번식을 해가지고, 아마 작년에 맞을 거예요. 작년에 번식을 해가지고 알 때부터 이제 부화시켜서 지금껏 키운 애들인데, 요즘 좀 좋은 걸 많이 먹였더니 진짜 많이 컸거든요. 지금 중간에 보면은 피라냐 중에 좀 색깔이 그 윗부분이 좀 시커먼 애들이 있어요. 살짝 검은 애들이 있는데, 지금 밖에 약간 비가 오는 날씨인데 이 피라냐가 번식기가 되면은 윗부분이 검해져요. 보면은 머리 쪽에 살짝 어두운 애들이 있거든요. 평소보다 저게 발정이 나면은 암수 불문하고 머리 부분이 저렇게 검해져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가 이제 슬슬 번식이 가능한 사이즈가 돼간다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키운 것 같은데, 알 때부터 키웠던 애들이 이제 거의 다 자라가지고 이제 또 새끼를 낳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참 되게 기분이 묘해요. 와 근데 진짜 잘 먹네요. 먹이 고작 지금 하루 안 먹은 건데 먹성이 미쳐요. 와 근데 이렇게 보니까 확실히 물고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모습만 보면은 막 식인어다 이런 약간 편견 가지실만 한 것 같아요. 물고기가 어떻게 저렇게 이빨이 단단한지 모르겠어요. 가위로도 솔직히 잘 안 잘리거든요. 뭐야 이거는. 옆에 제 밥인 줄 알고 지금 지도 먹으려고 막 옆에서 좀 쳐다보고 있네요. 아 근데 뭐 벌써 다 먹었나 보네요. 지금 겁을 먹어서 안 먹는 건지 다 먹은 건지 이제 먹는 게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이제 한번 얘네 먹은 거 어떻게 먹었는지 한번 꺼내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어우 이 겁쟁이들 진짜. 피라냐가 겁이 너무 많아요. 안에서 보면은 와 지금 완전 아작이 났죠. 그냥 뜯은 만큼 그냥 다 썰려 나갔어요 살이. 암컷인가? 아닌데? 이거 수컷인 것 같네요. 지금 보면은 옆에서 뜯은 거든 배부분을 뜯은 거든 그냥 완벽하게 절단이 났죠. 피라냐가 알고 보면 이빨이 힘이 정말 강한 고기인데, 지가 입맛이 없으면은 뜯는 둥 마는 둥 해가지고 기존의 영상에서는 그렇게 세다는 느낌이 안 났어요. 근데 이거 보면 아시겠죠. 원래는 칸디로보다 이빨이 더 세요. 물론 그 적극적인 그
사냥하는 모습은 카드류가 훨씬 강한데 피라냐들이 이빨은 더 세요. 여튼 오늘 영상은 요 피라냐들한테 황소갈이 먹여보는 영상이었고요. 지금 또 냉장고에 베스랑 좀 다른 먹이들 좀 준비를 해놨는데 다음에 또 물 좀 갈고 얘네 그거 먹는 거 뜯어 먹는 모습들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여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오! 와, 진짜 걱정이 돼.